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인장 소개해드리는 이재희입니다. 다양한 선인장이 가득한 이곳은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있는 명품수강초 사장님 댁이고요. 저는 오늘도 예쁜 선인장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선인장들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송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아,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9월 25일 월요일까지 구매해 주신 분들만 이번 주에 배송이 가능하고요. 26일 화요일 이후에 구매해 주신 분들은 10월 4일 수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선인장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이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사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은 늦게 오시니까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서우각 선인장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우각 선인장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걸 보시고 우리 우각 선인장을 종류별로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좀 길쭉길쭉하게 통통하게 자라나는 서우각 선인장인데요. 정말 독특하게 이러는 꽃을 피워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이렇게 독특한 꽃을 피우는 서우각 선인장이고 이 안에서는 오징어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이 아이들은 번식을 할 때 파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향기가 난다고 해요. 꽃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아주 작은 꽃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우각 선인장이고 이렇게나 신비롭고 우아한 꽃을 피워준답니다. 예쁘죠? 우리 서우각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귀여운 미니 우각도 준비해 주셨고요. 커다란 우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미니 우각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은 종자 자체가 작은 미니 우각이라서 아마 꽃도 먼저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작게 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직 꽃은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이 아이들도 독특한 꽃을 피운답니다. 우리 미니 우각은 6,000원씩이에요. 짠! 국민 선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 선인장도 이렇게 준비되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꽃들을 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꽃이 막 바글바글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선인장 중에 꽃을 가장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선인장이잖아요. 이렇게 한 포트에 많은 개발 선인장이 심어져 있고 꽃이 엄청 많아요. 몇백 개가 달린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다 피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많은 꽃을 물고 있는 개발 선인장이고 핑크색 꽃을 피운다고 해요. 우리 개발 선인장은 15,000원씩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대호환 선인장인데요.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달고 있는 대호환 선인장이 아주 소량 입고되었답니다. 꽃을 한 송이씩 이렇게 물고 있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몸체도 예쁜 선인장이고 요 솜자리들도 너무나 귀엽게 자라나는 선인장인데요. 봄이 되면은 아주 크고 예쁜 꽃을 가득 많이 피워준답니다. 요렇게 꽃이 달린 대호환 선인장은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직도 대호환 꽃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대호환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코노 종류인 차오바니에가 요즘 요렇게나 예쁜 노란 꽃을 가득 피워주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귀여운 꽃을 피워주고 있는 차오바니에고 이 아이들은 요 몸체 하나하나에서 요 가운데에서 다 꽃을 피워줘요. 그리고 이게 갈라지고 탈피되면서 새끼를 낳는데요. 운이 좋으면 두 개, 세 개씩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트색 몸체도 예쁘고 꽃도 귀여운 차오바니에는 10,000원씩이에요.
봄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북두각 선인장이 이렇게 준비되었는데요. 그때는 엄청 큰 사이즈의 북두각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조금은 작은 사이즈의 북두각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진 실생 북두각 선인장이고요. 그동안 북두각 선인장이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노란 황금빛 가시가 너무나 멋있는 북두각 선인장이에요.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 가시도 예쁜 실생 북두각 선인장은 만원씩이에요. 가을에도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 화은옥 선인장이에요. 우리 화은옥 선인장은 꽃을 정말 정말 많이 피워줘가지고 사랑받는 선인장인데요. 봄부터 시작해갖고 봄, 여름, 지금 초, 가을까지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견하지 않나요? 아직도 피지 않는 꽃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봄은 아니어갖고 많은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화은옥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붉은색 꽃을 피우는 화은옥 선인장은 16,000원씩이에요. 자, 빨간 가시가 너무나 멋있는 예수옥 선인장이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예수옥 선인장은 위에서 보면은 훨씬 더 멋있는 가시 모양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붉은 가시가 너무나 멋있는 그런 선인장이고 이 아이들 실생으로 10년 이상 길러진 선인장이어가지고 이 몸체를 보시면 야생처럼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생 느낌의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시가 너무나 멋있는 실생 예수옥 선인장은 20,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마천용 선인장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너무 빨리 품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마천용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소량 입고된 선인장이라고 해요. 실생으로 10년 이상 길러진 선인장이고요. 우리 마천용 선인장은 또 꽃이 엄청 단아하고 예쁘거든요. 꽃이 예뻐서 그때도 사랑받았었던 선인장인데요. 이 아이들은 몸체도 예쁘고 가시도 엄청 독특하고 예쁜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가시가 휘어지듯이 이렇게 나가지고 매력적인 선인장이랍니다. 실생 마천용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오동통 귀여운 기선옥 선인장이고요. 이렇게 꽃을 무은 기선옥도 있답니다. 우리 기선옥은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오렌지 빛깔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가시가 없는 게 특징인데 가끔 이렇게 가시가 하나씩 나와요. 그런 모습도 아주 귀엽고 신기한 기선옥 선인장이고 가시가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간혹 이렇게 가시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도 나오거든요. 몸체가 너무나 귀엽고 예쁜 기선옥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짠!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선인장인데요. 바로 몬스토로스의 철화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은 몸체가 엄청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만두 빚은 것처럼 쭈글쭈글 해가지고 엄청 독특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는 별로 없는 선인장이고요. 아예 없진 않고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나오고 있답니다. 몸체가 너무 이렇게 신기하게 자라나는 몬스토르스의 철화 선인장이에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선인장인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격대로 준비해 주셨답니다. 둥글둥글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는 몬스토르스의 철화는 80,000원씩이에요. 우리 툴루카 선인장은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나 많은 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수리에서 핑크꽃을 아주 자주 많이 보여주는 선인장이고요. 몸체도 아주 귀엽고 색감도 예뻐갖고 늘 사랑받는 선인장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몸체가 너무 귀엽죠? 우리 툴루카는 수입 실생 선인장이고요. 색감도 너무 예쁜 툴루카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새처럼 예쁜 꽃을 피워서 사랑받는 우리 수명화 선인장이에요. 이 아이들 인기쟁이 선인장인데 이번에 재입고 되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 근데 가을인데도 아직도 이 안에 꽃이 나오고 있어요. 꽃이 진짜 엄청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이거든요. 봄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꽃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아직도 나오고 있답니다. 빨간 가시도 예쁘고 이렇게나 예쁜 귀여운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고요. 실생으로 길러진 선인장이에요. 수명화는 10,000원입니다. 오랜만에 용신목 철화 선인장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용신목 철화 선인장은 철화 선인장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몸체 색깔도 예쁘고 철화도 예쁘게 구불구불 엮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나 예쁘게 엮인 용신목 철화고 제가 평소에 소개해드리던 용신목 철화보다는 조금은 작은 사이즈의 용신목 철화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용신목 철화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꾸불꾸불 예쁘게 잘 엮인 용신목 철화는 10,000원이에요. 흰가시와 부채 같은 몸체가 너무나 매력적인 백신한 철화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량 입고된 선인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흰가시가 너무 매력적인 선인장이잖아요. 우리 철화는 위에서 봤을 때 이 능선도 아주 예쁜데요. 이렇게 가시도 예쁘고 몸체도 예쁜 백신한 철화이고 원래 백신한 철화는 젖목으로 된 애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뿌리를 내린 잿뿌리 선인장이라고 해요. 우리 백신한 철화는 16,000원씩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덴시플로럼도 가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아주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정말 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에 보시면 가지들도 아주 예쁜 그런 덴시플로럼이고요. 이렇게 몸체가 아주 예쁘잖아요. 몸체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가지고 또 독특한 식물이기도 해요. 덴시플로럼도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는 저렴한 측에 속하는 아이여 같고 우리 초보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잎을 이렇게나 잘 많이 내어준답니다. 우리 덴시플로럼은 20,000원씩이에요. 아프리카 식물 구감용이 가을을 맞이해갖고 이렇게 싱그럽고 예쁜 잎을 내어주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잎이 아주 크고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계속 나오면 나중에 지지대를 이렇게 해주셔보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몸체도 이렇게나 예쁘답니다. 이렇게 갈라질수록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해요. 우리 잎이 예쁜 구감용 아프리카 식물은 40,000원씩이에요. 짠! 오랜만에 아프리카 식물 페라리가 입고되었는데요. 아주 귀여운 나무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주 예쁜 나무처럼 자라나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노란색 아주 귀여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막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진 아이도 있는데 꽃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꽃도 한번 피면은 3주 정도 오래가는 그런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아프리카 식물 치고는 저렴한 측에 속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식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이에요. 잎이 싱그럽고 예쁜 페라리는 10,000원씩입니다. 꽃이 예쁜 선인장, 복래공 선인장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귀여운 아기 복래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씨를 뿌려서 키운 선인장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복래공이랍니다. 작은 선인장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들은 가시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흰 가시랑 검은 가시가 같이 나고 꽃도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복래공은 10,000원씩이고요. 요 뒤에 있는 두 배 정도 큰 복래공은 20,000원씩이에요. 두 배 정도 큰 아이들은 이렇게 오래되니까 가시가 더 멋있죠. 꽃도 예쁜 우리 실생 복래공 선인장 큰 사이즈는 20,000원, 작은 사이즈는 10,000원씩이에요. 독특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트리초 세레우스 선인장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도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라서 가시가 이렇게 두껍고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시가 또 흰빛이 나면서 약간 갈색빛도 나서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선인장인데요.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할 만큼 정말 독특한 몸체와 가시를 가진 선인장이에요. 우리 실생 트리초 세레우스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우리 담시는 여전히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꽃이 활짝 핀 모습은 아니지만, 담시는 꽃을 늘잘 피워줘서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핑크 보랏빛 꽃을 피우는 선인장도 있고, 하얀색 꽃을 피우는 담시도 있는데요. 어떤 꽃이 피어도 다 예쁜 그런 선인장이에요. 그리고 한겨울을 빼고는 매일매일 이렇게 꽃을 보여줘갖고,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선인장이랍니다. 선인장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선인장이에요. 우리 실생 담시 선인장은 만 원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선인장은 꽃이 신비로운 서우각 선인장. 귀요미 페라리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선인장도 사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들로 돌아올게요. 안녕!